놀래라. 어휴, 누구야? 유리야. 안녕하세요. 놀래라. 오빠. 뭐야, 쏙 들어오니? 오랜만이에요.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는데. 잘못 왔네.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요리하고 음식 하는 걸로 좀 힐링이 많이 됐었어요. 활동하는데 혹시나 좀 마음에 쓸까 봐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던. 왜 나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딸로 만들어버렸냐고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, 제가. 그때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, 우리가. 오, 통 성장이 아닙니다, 지금. 네, 엄청난 성장.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요리하고 음식 하는 걸로 좀 힐링이 많이 됐었어요.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어쨌든 좀 직업군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형체, 실체 같은 것이 눈에 안 보였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 좀 그런 좀 허탈함이 있었는데 그걸 좀 요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좀 힐링이 많이 됐었던.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베풀 때도 행복을 느끼잖아. 네, 근데 그 전에 힘들 때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 어떤 소울푸드가 있거든, 누구나. 아, 있죠, 있죠, 있죠. 요리에 소울푸드를 먹고. 아, 그건 있죠. 저는 엄마 집밥인데 그 중에서 청국장 그걸 청국장 찌개라 그러나 청국장인데 그 안에 총각무 있잖아요, 총각무. 총각무를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다 익은 총각무는 네, 익은 총각물 넣어. 그럼 맛있어. 그래요?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래서 그걸 비벼. 그럼 그 위에 김치를 또 얹어. 새로운 김치 있잖아요. 다른 에? 맛의 김치 넣어. 먹어. 아, 엄마가 해주는 청국장. 네, 청국장. 와, 맛있겠다. 궁합 짱이겠다. 근데. 음식이 좋은 게 오래된 것과 새 것. 맞아요. 익힌 것과 날 것. 네.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. 맞네, 생애. 그게 되게 감동적이거든. 맞아요. 어머니 참 편찮으셨다고. 아, 예. 어때요, 요새?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시고 지금 많이 건강하셔서 네,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 네, 엄마 열심히 이겨내서 건강 관리하면서 살고 계세요. 네, 아프셨었거든요. 많이 편찮으셨어. 네. 어떡해요? 엄마가 제가 데뷔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유방암에 걸리셨었는데 유방암에 그 재발이 됐어요, 유방암이. 근데 그거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. 다 극복해내시고 다 치료하시고 나서야 저한테 그제서야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같이 사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.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항암 치료까지 하셨는데 저만 몰랐더라고요. 저만, 가족들이 저한테만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리고 활동하는데 혹시나 좀 마음에 쓸까 봐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걸 제가 알고 났을 때 바로 엄마한테 좀 화가 났어요. 뭐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본인만 힘드셨냐. 왜 나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맙다라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큰 걸 제가 그걸 먼저 표현한 거예요. 그게 아니잖아요. 근데 제 마음도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심지어 되게 심각했었던 때까지 갔어서 어쩌면 수술을 하러 갔다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 알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발됐을 때도 또 얘기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엄마 왜 나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딸로 만들어버렸냐고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, 제가. 진짜 철없이 얘기했죠. 그게 또 엄마한테는 상처가 됐을 테고 너무 너무 미안해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엄마랑 더 많이 대화하고 가족들도 좀 많이 챙기게 됐고 네. 그래도 밖에서 활동하고 이러는 거 보면 엄마는 또 우리 딸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예. 그 또 감추고도 얼마나 엄마는 속상하기도 그쵸. 하였고 그랬을 거예요. 그래도 다행이네.
엄마 지금 좋아지셔가지고. 네, 지금 좋아지셔서 좀 힘들어요. 완쾌하시고 그 완쾌하시고 완쾌하신 지 그래도 네, 꽤 되셔서 진짜 다행이에요. 네, 건강하게 잘 엄마 행복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